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 함께 첸첸첸입니다. 안녕. 뭔가 초가을에 입기 좋은 이런 얇은 니트들을 들고 왔어요. 첫 번째로 하얀색 그물 니트예요. 이렇게 목이랑 요 팔이랑 밑에 시보리는 이렇게 살짝 돌돌 말려 있고, 나머지는 이렇게 속선이 다 보이는 그물 니트예요. 처음에는 요 목 부분이 뭔가 이상해 보여가지고 거슬렸는데, 이렇게 좀 잘 늘어있고 머리카락 내려서 하면 별로 안 거슬려가지고 만족입니다. 이런 와이드 팬츠에 대충 이렇게 집어넣고 입고 다니면 예쁜 것 같아요. 여기에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 하나를 들고 왔어요. 이렇게 핸드폰 안에 연결해가지고 메고 다니는 건데, 원래 요거를 파는데 요 나비 스트랩을 추가할 수 있어요. 근데 요런 부분들이 요 그물에 잘 걸려가지고 살짝 꼬리 나가긴 하는데, 이렇게 핸드폰 들 때만 조심해서 들면 많이 오르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. 두 번째 니트는 회색 니트고, 이게 제일 얇고 시원한 소재예요. 그리고 이 니트랑 그 에이블리 영상에서 입었던 브이넥 니트랑 똑같은 니트였어요. 뒤에 택 확인해보니까. 이거는 아까 그 첫 번째 니트보다 그렇게 비침은 있긴 한데, 첫 번째 니트만큼 아예 막 다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. 그냥 적당한 시스루 느낌? 이렇게 빗비치면 더 잘 보이고, 아까 흰색 니트보다는 좀 짧고. 밑에가 이런 니트들은 이렇게 빼서 다니면 거렁뱅이 같이 보여가지고, 제 자신이 넣어 입는 걸 추천합니다. 아, 요 바지는 완전 얇아서 겨울까지 힘들 것 같고, 초가을, 가을 중반까지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완전 와이드. 이거는 에이블리 때 입은 거랑 똑같은 니트라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코디해봤어요. 이거는 뭐 회색 그 니트랑 똑같은 거라서 별로 할 말은 없는데, 저는 이 색보다 회색이 더 마음에 들어요. 이 네 번째 니트는 이렇게 보라색 니트입니다. 이게 제일 비침이 그나마 없고, 이게 제일 두꺼워요. 그나마 그 다섯 개 중에서 이게 제일 두꺼워요. 이것도 밑에 아까 똑같은 그 데님 팬츠를 입어줬어요. 이게 되게 무난하게 어디든 잘 올려가지고, 얘는 길이가 꽤 길어요. 이렇게 뒤에 보면 엉덩이도 덮고, 마지막 니트는 검정 썸머 니트입니다. 이 니트는 진짜 마음에 들어서 피드에 많이 올렸어요. 치마에도 입고 바지도 입고 해서. 비침은 좀 많이 있는 편이고, 재질은 회색이랑 흰색 니트랑 되게 비슷해요. 흰색 슬랙스에 다니엘 웰링턴식에도 자주 써요. 이 팬츠는 지금 안에 요 넣어 입은 니트도 다 비치고 엄청 잘 비춰가지고, 저는 이 니트가 유일하게 넣어 입어도 예쁘고 빼어 입어도 예쁜 여름 니트인 것 같아요. 실제로 보면 이 정도로 다 안 비치는데, 지금 아이폰이 지금 엄청 밝게 찍혀서 다 보여요.
원래는 약간 지금 거울 보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이 정도 느낌? 이렇게 해서 초가을 여름 니트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가을 옷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어서 몇 개 못 샀는데 빨리 찾아서 빨리 사서 가을룩북 올리겠습니다.